지역 현안과 역점 사업에 대해 시군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안동 MBC 열린 시군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록 봉화군수와 함께 봉화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군민의 예. 건강 증진을 목표로 이 봉화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추진 중이라고 예. 알고 있는데요. 예.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예.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수영장을 포함하는 거점 실내 체육 시설로서 본원간의 균형적인 생활체육 기반 시설 구축을 목표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5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서 봉화읍 해저리 일원에 대지 면적 3만 3천 제곱미터, 건축 연 면적 4천 900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총 사업비 16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도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와 건축 설계 용역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아주 본격적인 건축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그럼 예. 이제 곧 건축 착공이 될 것 같은데 예. 앞으로 봉화군의 복합 스포츠 단지로서의 시설은 어떻게 운영이 될 계획인가요? 예, 우리 군은 도시 지역에 비례해 열악한 체육 인프라로 체육 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화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과 볼링장,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이 조성이 되면은 수영과 볼링을 포함한 생활체육 전반을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장을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에게는 물에 빠졌을 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수영 교육과 어르신들을 위한 물속에서의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강좌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생활체육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연계해서 네. 생활체육의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 봉화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는 현재 공설운동장과 연접하고 있으며 향후에 궁도장도 건립하고 또 테니스장을 비롯한 각종 구기경기장을 추가로 조성해서 국민체육센터 일대를 봉화복합스포츠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여러 체육시설을 이렇게 한 데 모아서 시설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단위 또 전국단위의 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체육 발전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 건강과 복리 증진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봉화국민센터 건립으로 다양한 생활체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록 봉화군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